안녕하세요. 오로치 채널의 유이왕 영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유이왕 듀얼리스트 스페셜 피규어 극장판 무토우유기를 개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 4월 23일에 공개된 상품으로 어뮤즈먼트용 상품입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인형 뽑기 상품으로 보시면 될 것 같네요. 일본에서도 UFO 캐처라든가 각종 뽑기 기계에 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보신 것처럼 극장판 더 다크사이드 오브 디멘션즈에 나오는 무토유기의 모습을 형상화한 피규어인데요. 뽑기 상품이라서인지 다른 피규어들에 비하면 약간 퀄리티는 좀 떨어져 보이네요. 하지만 유기 피규어라는 점에선 꽤 멋진 상품입니다. 그럼 개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뒤쪽에 여기도 잠겨 있네요. 조심해서 자르고 그리고 받침대가 들어있고요. 그리고 6개 피규어가 포장되어 있습니다. 뽑기를 많이 넣었네요. 뭐 그래야 안전하죠? 네. 이렇게 6개 피규어가 들어있습니다. 이것도 조심해서 잘라보겠습니다. 포장이 아니라 거의 미러를 만들어 놨네. 조금만 기다려, 유희. 내가 구해줄게. 애를 미라를 만들어 놨어, 이놈들이. 포장의 과정에서 미라로 만들어 놨습니다. 네. 이렇게 받침대가 있고요. 그리고 미라에서 구해낸 유기가 나옵니다. 아쉽게도 가동 피규어가 아니라서 듀얼 디스크는 없네요. 그리고 받침대에 잘 꽂아보겠습니다. 네, 딱 맞죠? 네. 아까는 별로 퀄리티가 그리 좋지 않다고 말씀드렸는데, 실제로 보니까 생각보다 괜찮네요. 안쪽에 뭐 벨트라든가 따로 뭐 돼 있는 것도 네, 상당히 괜찮습니다. 뽑기 상품처럼 정말 괜찮네요. 극장판 유기는 뭐 일반 유기랑 크게 다를 바 없어 보이죠. 아, 일반이라면 어둠의 유기랑 뭐 키 차이가 별로 없어 보이네요. 안에 있는 카드는 네, 당연히 뭐 카드 안쪽은 뭐 없습니다. 그냥 하얀색이네요. 또 눈도 잘 나오고 꽤 조형도 괜찮게 나온 것 같습니다. 뭐 이 정도면 뭐 나쁘지 않은 것 같네요, 유기 피규어. 네, 생각보다 괜찮으니까 장식용으로도 상당히 좋아 보입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봐주셔서 감사합니다.